광주 대단지 사건이 시작됐던 해부터 내년이 이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 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성남과 광주 대단지 사건을 한 묶음으로 했을 때 5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짧다면 짧고 또 개인의 역사로 소급하면 그야말로 영원일 수도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그 50년 세월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그 중심 태제를 놓고 봤을 때 땅은 하나의 거대한 자연의 베이스이면서 인간이 터밟고 살아가는 터전일 텐데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서 지극히 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혹은 자본적인 모습들로 우리 사회를 규정해 간다라는 의미에서 땅이라는 주제를 네 분의 작가분들의 고유한 시각 방식으로 재정의해보자 이런 그 의견들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본에 의해서 경계에 지어진 어떤 이 도시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 척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움직이는 땅 안에서 끊임없이 이주를 해야만 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어떤 성남과 조금은 먼 거리에서 바라본 광주 대단지 사건이란 게 작가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게 저희로서는 좀 흥미로웠고, 또 그런 식으로 이 전시가 연계가 되었을 때야만 뭔가 의미 있는 기획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남을 포함해서 성남 2에 거주하는 작가님들을 모셔서 광주 대단지 사건을 재조망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획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 원도심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시민들 입장에서 성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랬고요. 시민이 힘으로 만든 성남의 역사라는 것을 좀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원도심의 이 빈집을 네 분의 그 미디어적 터치로 꾸려가면서 이 작은 빈집 하나 또 이 안에서 펼쳐지는 네 분의 작가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또 이 작은 계기가 성남이라는 도시 안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재정의하고 또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 하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단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단지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잘 규명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계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돌아보고 또 내가 터밟고 있는 이 땅이 인간,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